예, 제가 생각하기 이렇습니다. 예, 과거 저도 50만 원 횡령했다고 구속영장이 신청돼 가지고 기각된 일도 있어요. 저는 체포도 여러 번 당해서 예, 이자들한테 제가 두렵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이렇게 압박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겁을 먹고 예, 움츠려들까 봐 우리 용기를 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하나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오늘 당장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겁을 내고 움츠러들면 안 된다. 이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 아, 윤석열 김건희 예, 정말 가가이죠. 거기다 한동훈까지 더해서 예,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보면 내가 권력을 잡으면 더탐사 서울의 술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근데 더탐사를 먼저 건드리고 있죠. 예, 얘들이 죽을 길로 들어선다고 보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예, 윤석열이 언론 탄압을 시작해서 우리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을 거라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더탐사 서울의 술이 등 우리 진보 언론들 아, 굳세게 두려움 없이 앞장서 전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그럼 서울의 술이 예, 제가 성명서를 한 장 준비했는데 성명서 낭독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27일 검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로 시민언론 더탐사에 강진구 최영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그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에 대한 검찰의 정치보복이 명확했다. 법은 변한 것이 없었으나 법집행은 명백한 선택적이었다. 주거 언론의 조국 일가에 대한 잔혹하리만큼 집요한 스토킹은 정당한 취재이었던 반면 더탐사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취재는 묻고 따질 필요도 없이 스토킹이자 범죄 압수수색의 구속영장이었다. 무릇 부정으로 취한 권력이 선한 목적으로 사이든 적이 결코 없듯이 정치검찰의 선택적 법집행에 비롯된 반민주적인 검찰공화국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언론 탄압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언론 탄압은 죽은 민주주의를 확인사살하는 독자자의 반역이자 터시되고 말 것이다. 비록 절대 왕정시다 할지라도 언론을 함부로 막을 수는 없었다. 백성의 언론은 만주의 민물 같아서 강제로 막았다간 어느 순간 보물처럼 터져나온 나와 온 천하를 단숨에 집어삼키기 마련이다. 진실은 길 항복판에 질경이와 같아서 밟으면 밟을수록 더 멀리 더 빠르게 퍼져나가기 마련이며 결국 모든 국민이 진실을 깨닫는 그날은 오고야 말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독재자들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구속영장을 심판하는 판사들에게 엄중히 고한다. 물음지기 언론의 본분은 사건의 전말을 있는 그대로 취재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요 민주주의라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할 꽃인 바 취재 행위의 시시비비를 떠나 함부로 속가낼 수도 없고 속가내서도 안 된다. 부정을 속이기 위한 언론 탄압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를 한 줌의 흙으로 덮으려는 어리석음과 같아서 언젠가는 한 차례의 폭풍에도 그 더러운 쓰레기들이 한도 없이 터져나가야 말 것이다. 자고로 부정으로 취한 권력은 선한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 양심만큼 명확한 증거도 없으며 양심만큼 무거운 형벌도 없다.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재판관은 친절히 듣고 빈틈없이 묻고 냉정하게 판단하되 무엇보다 공평하게 판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민주시민은 말한다. 우리는 방아가 맑아지기만을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덜은 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주는 치면 칠수록 단단해지는 강철검이 될 것이며 자유를 향해 이들어는 클만큼 날카로운 겁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해줄 것이다. 이상 서울의 소리 성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않아.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소리가 그 어떤 곤욕을 치르더라도 기필코 다큐멘터리를 완성시켜 김건희 구속과 윤석열 퇴진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